지금 뉴욕 시간 밤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어제 쿠팡을 예시로 한 밸류에이션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실까봐, 제가 그 재미없음을 상쇄하고자, 어제 같은 시각 커뮤니티에 퀴즈 문제 하나를 냈었어요. 질문은, 2020년도 기준 쿠팡의 영업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동안 줄고 적자였던 영업 현금 흐름이 갑자기 이 금액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등으로 처음 맞춰주신 분께 댓글로 맞춰주신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다고 했는데 그냥 재미로 그리고 이제 정답은 제가 커뮤니티에 그냥 글로 포스팅을 하려다가 커뮤니티 포스팅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재무 회계적인 공부상으로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걸 어디서 찾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SEC 에드가에 들어가서 이 S1 공시를 보면 됩니다. 기업이 IPO를 앞두고 그동안은 상장 기업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public filings가 없었는데 IPO를 앞두고 첫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S1 filing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쿠팡 S1 공시를 볼게요. 자, 이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 S1 cover 보면은 IPO 관련된 뭐 gross proceeds, IPO price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자 은행들, 이제 IB들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주식이나 채권 발행 같은 걸할때 IB들이 주관사로 끼잖아요. 이들을 underwriters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IB가 있는데 이 underwriting banks를 리드하는 뱅크를 bookrunne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lead left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여기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이 IB가 lead left in bookrunner인데 쿠팡의 경우는 골드만이죠. 이게 사실 각 뱅크마다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골드만 같은 경우는 뭐 원체 IBD 자체가 굉장히 센 걸로 유명하지만 이게 인더스트리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IB 내에서도 섹터별로 부서가 나뉘는데 TMT라고 뭐 Tech Media Telecom 해서 이 섹터는 정말 골드만이 업계 최강자예요. 정말 웬만한 테크 관련 테크 딜즈들은 그게 뭐 M&A가 됐던 뭐 IPO가 됐던 골드만이 다 가져가는 편이고 그냥 뭐 압도적인 킹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대형 메가텍 IPO들을 보면은 전부 골드만이 리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면은 안 그래도 테크 IPO들은 밸류에이션을 세게 받고 상장을 하는데 이들은 IPO proceeds 중에서 수수료로 6%에서 한8% 정도를 가져가니까 정말 미국 증시 돈은 얘네가 다 그거 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bookrunners가 누군가를 보는 게왜 중요하냐?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해당 IB 리서치에서 이제 리서치 리포트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이 해당 기업을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서 IPO를 해줘놓고 갑자기 같은 하우스 리서치에서 뭐 sell 레이팅을 낸다던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특정 IB가 상장시킬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다 하면서 열심히 가격을 밀어주다가 상장된 이후에 갑자기 리서치팀에서 사실은 IPO 밸류에이션은 버블이고 뭐한이반 가격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S1 공시에서 재무제표를 찾아볼게요. 먼저 이 Table of Contents 보면은 Selected Consolidated Financial and Operating Data. 자, 여기 Page 79부터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쓱 봐도 알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게 요약된 재무제표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많은 게 요약된 뭐 Income Statement 그리고 Balance Sheet 그리고 아주 짧은 이 Cash Flow Statement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안 되죠. 이게 큰 항목들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큰 그림을 이해할 때만 보면 되고, 주요 항목들 숫자만 이렇게 대충 파악할 때만 보고, 여기 다시 Table of Contents 돌아와서 가장 밑에 보면은 Index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이 Financial Statements라고 써져 있는 게 맞아. 뭐 Selected Financials 이런 거 말고. 이게 페이지 넘버가 갑자기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ootnote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footnote지, 이게 모든 중요한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어.
자, 여기 제대로 된 consolidated balance sheet 그리고 cash flow statement 다 나오죠. 제가 영업 현금 흐름을 찾는 게 질문이었죠. 그럼 이걸 어디서 찾나요? cash flow statement 찾아야 되죠. cash flow statement 여기 있어요. F7 페이지에 있는데 operating activities에서 가장 밑에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이 항목 이 라인을 보면 되는데 이게 주로 3년치가 나오는데 2018년부터 다 마이너스야. negative 694 million, 2019년 312, 그리고 2020년도에 갑자기 영업 현금 흐름이 about 300 million positive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00 million이었는데 자 일단 1번 답은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왜 영업현금흐름이 이렇게 증가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제가 굳이 그두 번째 질문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상으로 이런 숫자가 보이면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냥 와 흑자전환했네 뭐, 이게 결론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갑자기 영업현금 흐름이 거의 한 600 million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들어온 돈인가 궁금한 게 정상이겠죠. 심지어 순손실분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도 않았어. 아직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75 million. 이렇게 아직도 한참 적자인 기업에서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까지 뛰면은 뭔가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보고도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가 이상한 거야. 아무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봅시다. 이 재무제표라는 게 얼마나 훌륭하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첫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쭉 읽다 보면은 그 숫자의 흐름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 cash flow from operations가 어떻게 계산되었나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처럼 순손실에서 시작해서 지금 바로 이 밑에 항목들을 보면은 현금성 비용이 아닌데 이게 회계적 비용으로 이게 회계상으로 차감된 항목들을 다시 다 더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또한 그룹이 있죠. It says right here, change in operating assets and liabilities. 이런 거를 working capital change라고도 해요. 이게 current operating assets에서 current operating liabilities를 차감해준 수치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조정을 해주느냐? 여기 보면은 accounts receivables, inventories, other assets 이런 것들이 이게 영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들인데 이런 operating assets 자산 항목들의 증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장부상에서는 마치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거니까 이거는 현금 계산을 할때 빼줘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같은 로직으로 이 항목들은 증가분만큼을 차감을 해줘야 되고 current operating liabilities 이거는 장부상 이런 부채 항목들이 증가하면은 사실은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회계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현금 흐름상으로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순손실에서 가감 항목들을 조정을 해주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이 계산이에요. 그냥 이 보여지는 그대로예요. 이 순서대로 그냥 로직이 흐름이 다 보이죠. 이게 뭐 어렵지도 않아. 그냥 산수야 산수.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큰 항목 하나가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 accounts payables 이 숫자가 딱 눈에 띄죠. 지금 뭐 거의 1 billion을 넘었어. 작년 같은 경우는 416 million에서 지금 거의 2.5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이만큼의 현금이 아직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 정도의 현금 양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뭐 마치 굉장한 영업적인 성과가 있어서 개선이 된것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뭐 accounts payables 뭐 한국말로 매입 채무라고 하나요? 전 아직도 이거 한글로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럼 이게 지금 쿠팡 재무제표라는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매입 채무라는 항목이 뭘 뜻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이게 쿠팡에 납품하는 이 납품 업체들에게 지불해야 될 돈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들에게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흑자 전환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영업현금 흐름이 뭐 증가했다 혹은 뭐 크게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 그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특정 수치 뒤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진정한 유동성의 개선인가 당연히 의문을 갖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라는 뜻에서 했던 pop quiz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재무제표 보는 거 너무 싫다, 그냥 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그 cash flow statement 안 봐도 알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경영진이 말하고 있어. page 102, liquidity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our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was $301.6 million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20.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바로 뒤에 이유가 설명이 되죠. The improvement in our operating cash flows was primarily driven by a $326 million increase from changes in operating assets and liabilities, primarily driven by a $649 million increase in accounts payables. 뭐 partially offset by 뭐 다른 항목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여기 이 accounts payable 증가 부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해서 친절하게 텍스트로도 설명을 해주고, 아무튼 항상 그렇듯이 모든 해답은 이 기업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한 5분도 안 봤는데, 나름 이 대상 기업에 대해서 뭐꽤 많은 것들을 알수 있었잖아요. 자꾸 뭐 쿠팡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쩌다가 예시로 든 기업이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볼 때에도 기업 공시나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재밌잖아요. 재미있지 않나요?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저는 그럼 이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커피를 사드리러 결제를 하러 가겠습니다.